용천 초등학교는 그리고 신예원 선수 뒤에도 전서현, 박정윤 이렇게 두 에이스가 남아 있는데 저는 강호동님 아니면 강승현. 대박. 왕자를 잡고 센 있다. 사람을 깨고 싶다. 박서윤한테 하나 둘 셋. 박서윤 화이팅! 안녕 화이팅! 아 나까지 안 오는 거 아니야? 나도 하고 싶다. 너는 많이 했잖아. 나도. 뭐래? 자꾸 하고 싶다. 왜 나만 못하냐. 다 그래. 애들? 다. 다도. 나도. 너는 졌잖아. 욕심이 생길래나 애들이 느는 거 이제 보이니까 막 좀 짜증이 나 지금. 이게 아무것도 못해 보신 거거든요. 처음에 세네 게임 되게 좋았어요. 근우나 은석이나 제가 아쉬운 거는 이제 승윤이랑 태진이 그러니까 너무 아무것도 못했어. 딱 들어요. 거리감이 없대. 거리감이 없대. 내가 탁구대 어딘지 모르겠다는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긴장도나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한 걸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게 너무 아쉬워.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한 거는 단체전 한 5단식으로 해서 단체전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게 위험한 게 한 선수로 몸이 풀려버리고 여기 하지 않았다 나가면 선생님이랑 얘기를 좀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마태형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책임감도 있었지만 최소한 그래도 제일 좋은 환경에서 일단 넘겨주자 뭐 그런 순간적인 그런 판단이 있었을까요? 저희 뭐 어쨌든 용천초가 너무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조금 저희 멤버들 몸도 덜 풀리고 이런 지점들이 있어서 그냥 탁구 치고 싶다. 나도. 끝이 정했나? 선수들 안 서본 선수들. 괜찮죠. 좋죠. 네, 저희 여기 낫죠. 예. 예 맞으면 다 하고 싶어 하는 거 다 되면 할 수 있게. 저 오늘 우리 용천초의 신예원 선수가 최종 강승윤 선수에게 승리하면서 스페셜 매치의 승리팀은 용천초등학교입니다. 너무 멋있었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진짜. 인정 인정. 야, 우리가 4학년에서도 그냥 커트. 그냥 사실 뭐 저희들이 이렇게 뭐 말할 자격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굳이 변명을 대자면 그동안의 어떤 기간 동안 저희들이 땀은 누구한테 찍고 싶지 않은데 야 역시 그 선수 어떤 클래스의 어떤 시스템에 가져요. 예, 저희들이 당할 재간이 없었다. 사실은 두 가지의 감정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뿌듯함. 그 뿌듯함은 뭐냐면은 우리 선수들의 실력이 향상이 굉장히 됐다. 두 번째는 약간의 이제 실망감. 그 실망감은 뭐냐면은 저도 이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처음보다 이 나아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 가파른 속도를 보면서 뭔가를 기대를 하다 보니 오늘의 경기 내용은 사실상 선수들이 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너무 못 보여줬다. 우리 또 선수들답게 패배는 깨끗이 인정하고 이런 선수들과 함께 공을 섞어오는 게 쉽지가 않은데 뭔가 또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우리 또 코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네. 저희도 멀리서 왔는데요. 아직 경기를 못 해본 선수도 있는데 탁구나 팀에서 다시 다섯 명을 만들어 주시면 번외 경기로 한번 대결을 하고 싶습니다. 화이팅! 자, 퍼스트 게임. 화이팅! 길다, 길다. 하나, 둘. 화이팅! 화이팅! 네. 자, 첫 번째 점수 따내는 박정윤 선수 1대0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승윤아, 괜찮아, 괜찮아! 승윤아,
강승현의 두 번째 서브. 빨라요 박정윤. 강승현 선수 백핸드가 되게 빠르거든요. 예. 밀리지가 않아요.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박정윤 선수.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와. 와. 잘한다. 잘했어요. 잘했어. 서브로 연속 득점, 3-3 동점입니다. 되게 좋았어요. 네. 스핀도 많았고 박자도 빨라서 지금 박정현 선수가 진짜 밀렸거든요. 강승윤 에이스! 그 성인은 에이스는 에이스다. 2-4까지 왔습니다. 짧게 카트면 할 거 없으니까 너클 넣어야 되는데. 게임 포인트. 아, 이 드라이브는 받을 수가 없네요. 11-5로. 게임 종료됩니다. 첫 번째 게임 박정윤 선수의 승리입니다. 잘 치네 상대가. 상대가 잘 치네. 내용 좋았어. 아까보다 훨씬 낫다. 아, 그러니까 질 때 지더라도 이렇게 해보고, 하고 해보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작전이 오고 있는데 제 상대가 워낙 공이 계속 빠르게 넘으니까 와, 진짜, 그거에 대해서 좀 이거를 적응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돼. 어쩔 수 없어. 상대 본인보다 잘 치는 상대랑 할 때 지금처럼 할 거 하고 나와야 후회가 없는 거야. 네. 무슨 말이야, 그렇지? 아니 뭐 작전 오고 뭐 그렇지, 그렇지. 지금 워낙 공이 계속 빠르게 넘어오니까 아, 진짜 그거에 대해서 저 선수가 제일 에이스야? 아니요. 제보다 더 잘 친 에이스요. 더 잘 친 에이스요. 신가온. 신가온이요. 여기서 제일 에이스요? 네. 제일 큰 언니, 맨 앞쪽에.
주시면. 전문 프로 선수가 제일 잘 차요? 네. 네, 저 전 골프고 있는데. 제일 잘 차요. 차이는지. 제일 언니 저도 졌어요. 6학년. 너도 졌어? 네. 언니한테 졌어? 네. 자, 지금 순식간에 첫 게임 끝났거든요. 이번 게임 내주면 패배인데 그래도 끝까지 뒤를 따라가면서 해야 점수 딸 수 있습니다. 박정윤 투 서브 러볼. 와, 박정윤 선수. 네, 막을 수가 없네요. 엄청 빠르네요. 굉장히 빠릅니다. 야. 네, 아이디, 아이디. 아이, 와. 아이, 와. 네. 있는 강수인입니다. 거기서 그냥 기세가 확 꺾인 것 같아요. 그냥 아예 머리가 그냥 새하얘졌어요. 이제 애들이 다 선수여서 이기는 건 좀 불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흐름 한번 와버리니까 그냥 몰아붙여 버리잖아. 흐름을 매치 포인트 10대 1. 우와,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예, 첫 번째 선취점 따내는 강호동. 강호동의 서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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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서비스 짧게 넣어야 돼. 네? 길게 흘러가면 안 되니까 짧게 넣지. 가볍게 걸어, 가볍게. 힘 빼고. 긴장 엄청 많이 한 것 같아. 초반에 앞서 나가면 이길 수 있어. 왜냐면 나중에 실력이 나오면 못 이긴단 말이에요. 초반에 해줘, 이게.
이제 나온다. 네. 이제 나온다. 이제 나온다. 말하자마자 나오네. 말하자마자. 나온다. 이제. 저렇게 공격을 해줘야 네. 상대도 긴장을 하거든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강호동! 네, 강호동 선수 이제 좀 몸이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아까보다. 아까보다 좀 통통 튀는 것 같아요. 네. 오, 나이스! 아, 굿썹, 굿썹. 괜찮아, 괜찮아. 좋다, 좋았다, 좋았다. 야, 이것도 바로 반격당해요. 수를 읽혔습니다, 강호동 선수. 오, 됐어. 슬슬 이제 들어왔네, 슬슬. 지금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이고, 들어간다, 그래도. 아. 강호동 선수의 저 서브는요, 네. 울타쿠나에서는 받기 어려운데, 선수들 받기는 쉬워요. 아. 그래서 선수들 받는 건 짧은 서브거든요. 네. 자꾸 긴 서브 넣지 말고 짧게 넣고 짧게. 공격을 해야 돼요. 서브 짧게 넣어, 서브 짧게. 짧게. 게임 포인트입니다. 10대 6, 한정. 지금 너무 공격을 맞춰주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미스가 나더라도 약간 코스를 좀 변경해준다는 거 해야 되는데 지금 딱 저 친구가 좋아하는 코스를 딱 갖다 주니까 계속 공격을 리시브를? 네, 리시브를. 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좀 포워도 주고, 짧게도 주고, 좀 빠른 박자로도 찔러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 박자가 전부 다 박자가 다 이 박자니까 제가 딱 이러고 있어요, 저 친구가. 이쪽도 주고 이쪽도 주고 섞어서 주시면 리시버를 네. 리시버를 서브를 좀 짧게 넣을 수 있으면 짧게 넣어도 괜찮아요. 서브를 다 네. 어. 길게 넣으면 다 먼저 막 해버리니까 자 가자 네 파이팅 파이팅 어떻게 파이팅 서브 파이팅 그냥 휘두르자 진짜 지더라도 한두 번 그냥 휘둘러서 파이플레이 한두 개는 내가 남기자. 강호동 선수 서브 코스 좋았어요. 네.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만찬 나이스 꺾어서 신나 만찬. 이. 나이스. 와.
이거 이거. 아, 첫 리시브가 성공했던 게 좀 위안이 됐던 것 같아. 아, 그래. 아,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거짓말처럼 마법처럼 감독님 코치님 주문을 따라 했을 뿐인데 그게 스코어로 딱 연결돼 뭐 점수가 되니까 너무 뭔가 상승세가 온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잘하네. 찬스 놓치지 않는 신가훈 선수 5대5 동점입니다. 하나 둘 셋. 강호동 화이팅! 지더라도 기두르자 그냥 드라이버 배웠던 거 한 번 딱 들어가니까 스스로에게 이제 자신감 생기고 나를 믿게 되고. 대줘야 되네. 게임 따냈습니다. 예. 좋아, 좋아, 좋아.